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아, 왜 이러냐고요? 한번 웃겠습니다. 아,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도 9월, 언제죠? 2020년도 9월 26일, 제 930회차, 로또. 여러분, 저 당첨됐어요. 뭐가 되었냐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설명충으로 변신하겠습니다. 변신! 저는 말이죠, 여러분, 로또를 하면 말이죠,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 끝말쯤에 되면은 2주 동안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마창 로또 당첨 결과 날인 오늘 토요일이 와도 안 맞춰봐요. TV도 심지어 그 방송도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한 2주 동안을 더 희망을 더 품고 또 간절하게 기원하고 염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날 때쯤에 뜻깊게 명절날에 추석날 아버지가 생전을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어머니와 함께 공동 제사상을 차려 놓았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 염원하고 기도하면서도 제 930회차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뭐 그거라도 안 된다면은 로또 931회차만이라도 다음 회차만이라도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리고 저와 함께 그 결과를 보시러 가시죠. 짜잔. 이번에도 낙첨되면 진짜 다 뒤집어 엎고요, 진짜 다시 한번 심길전에서 연금 복권을 갈아탈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2020년도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로또가 아닌 연금 복권만 해서 연금 복권만 무려 계속해서 꽝 없이 꾸준하게 작은 소액으로만 당첨되는 기회를 꾸준히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언제죠? 오늘이구나. 2020년도 10월 3일 토요일 이른 아침 로또를 QR코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우, 세상에, 여러분 보입니까? 저 당첨됐어요. 5등 당첨. 와, 여러분, 이 작은 이 당첨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았답니다. 왜냐, 올해 2020년도 1년여가 다 되어갈 때 동안은 제가 로또 당첨된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진짜 다섯 손가락에 들 만큼 말이죠. 이번에 이거 당첨된 걸로 해서 어느덧 여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로또를 당첨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이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된 게 어딥니까? 예, 심쿵했습니다. 그래, 이것마저도 감지덕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얼마만에 맛보는 당첨이더냐 하는 마음으로 순간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당연히 잉크와 합성 종이 냄새만 풍겼지만 말이죠.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래도 이 아들로서 또 부모님 어머니와 함께 제사상 차려준 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조상님들 그리고 혹은 아버지께서 감동을 하셔서 윤호야 이제 너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다, 로또 2등 당첨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첫 걸음은 일단은 맛배기로 로또 5등 당첨 5,000원 당첨되게 해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날도 어김없이 또 깨끗이 목욕 재개를 하고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둘러 쓰고 집 앞에 버려진 담배꽁초들 빗자루질 하고 맑고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로또를 하러 갔습니다. 제 931회차 로또를 하러 갔고요. 가을 낙엽잎 풀풀 휘날리는 날에 집 밖을 나섰는데 동네가 확실히 썰렁하더라고요. 또 오늘은 또 개천절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또 광화문에 몰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그냥 집에 계십시오. 아무튼 이날 집 밖을 나와서 로또 제 931회차 로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에는 꼭 로또 1등 제 931회차 당첨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희망 기대를 품고서 저와 함께 로또 931회차 로또 하는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잠깐 부금을 끌게요 여러분. 그래도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로또 5등 오랜만에 5천원 당첨됐습니다. 아무튼 제 931회차 로또를 하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로또 1등을 위해서 말이죠. 자동 5,000원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로또를 하고 바로 집에 오지 않고요. 제가 뭘 하고 있으면서 혼자 꽁시렁대고 있었냐면요. 로또 제 930회차 지난주 9월 26일 추첨 당첨된 그 당첨자 수하고 당첨 상금에 대해서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다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대고 있었죠. 아, 이게 로또가 만약 1등이 됐으면은 제 앞에 지금 용지가 있는데 로또 1등 28억 3,200여만원이었고 당첨자는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또 2등은 6,800만원 정도 되었고요 55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5등 당첨자인 5,000원 무려 224,548명 중에 한 명입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예, 진짜 이게 얼마만에 맛보게 된 진짜 당첨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5등이든 4등이든 간에 말이죠, 이 당첨됐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맛보는 진짜 감동으로 맛본 로또 5등 당첨의 맛. 예전 같았으면 에게 이게 다야 이랬겠지만은 이제는 그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금액 하나를 발판 삼아 이제는 차금차금 발판 삼아 밟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합니까? 이번 주에 로또를 그래서 당첨된 거 5,000원 또 자동했고요. 또 원래 하려고 했었던 5,000원 자동을 해서 총 만원어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한 거는 이 당첨된 금액으로 한 5,000원 한 장과 오늘 한 5,000원 다동 5,000원을 하고 로또 방을 나왔는데요. 그냥 갈 순 없지 않겠습니까? 맞은편에 백다방에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럽 진득하게 7번 추가해서 때려 박은 후에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집 이웃의 빌라촌의 어디 한 곳에 누군가 또 이사오는 이삿짐 차량에서 이삿짐 내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오늘이 손재수가 있는 날인가? 그런 날 많이 이사오고 이사간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왠지 오늘 제 931회차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이 당첨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조상님한테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잘 보필을 해야 되고 조상님들한테 밉보인 짓 하지 말고요. 저도 올 명절 할아버지 할머니 아울러 아버지한테 어머니와 함께 맛 좋은 식사 대접 제사상 차림 이후에 이렇게 복을 받진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복 한가득 품고서 이 5등 당첨이라는 금액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될 날도 머지않았다라는 확신과 함께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추석 연휴를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로또 5등 5천원 당첨되었습니다. 제 930회차 말이죠. 이제 제 931회차 로또 1등만이 이제 곧 당첨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 보호하사 끝까지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돼서 로또 16년 인생사 진짜 해피하게 아주 핑크핑크하게 아주 행복하게 엄마와 저와 행복하게 웃음꽃 활짝 핀 더 이상의 우울해하지도 않고 걱정 없는 나날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 또 큰 마음으로 다잡게 됩니다. 여러분 저 제 930회차 2124,548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여러분도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윤회 토요일은 매우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로또 5등 당첨되었으니까 말이죠. 이제 로또 1등 로또 2등이라고 하는 그 행복한 그 기운이 이제 곧 제게도 올 거라는 걸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됐으니까 말이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꽤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로또 1등, 로또 2등, 로또 3등, 로또 4등, 로또 5등이 돼도 꼭 여러분들에게 흐림없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의 토요일은 로또 5등 당첨돼서 뛸 듯이 기분 좋은 윤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부자 되십시오.